안녕하세요. LA 지역에는 자그마치 100만 불이 넘어가는 모비룸도 있다는 거 아시나요? 그럼 모비룸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함께 가보시죠. 여기는 남가주의 최고급 모비룸 단지 중 하나로 꼽히는 샌 피드로에 위치한 팔로스버디스 쇼월스입니다. 아, 이 파노라믹 바다 뷰. 저 앞이 카탈리나 섬입니다. 시카고의 껌 재벌인 위글리 가문이 100년 넘게 소유하고 있다죠. 이렇게 큰 트렉스 데크가 있고 자동 개폐되는 어닝, 즉 햇빛 차단 천막도 있네요. 리모델링도 너무 엣지 있게 잘 되어 있고 집 구석구석을 살펴봐도 단단하고 엉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. 오픈 리빙룸과 오픈 키친 컨셉이라 2000 스퀘어피트가 좀 안 되는데도 실내가 훨씬 크게 느껴지고요. 벌티드 실링과 스카이라이트라 집안이 너무 밝고 특히 데크와 파노라믹 뷰를 위한 고급 유리 도어로 태평양 오픈 전망 컨셉이고 눈이 시원합니다. 부엌에 와인 프리저도 있고 모든 게 모던하고 고급 사양이네요. 집 밖의 펜스부터 집안 구석구석 리모델링한 수준이 모비룸이라는 선입견을 빼고 보면 상당합니다. 뭐랄까 감각도 참 좋고 선셋 오션뷰 감성을 최대한 담았다고 할까요? 정말 인상적입니다. 집이 단단해서 이 집이 1975년생 오리지널 프레임이 50년이 다 된 모비룸이라는 게 믿겨지질 않습니다. 빌딩 프레임을 콘크리트 파운데이션에 아주 잘 고정시켰다는 거죠. 이 단지는 55세 이상 시니어 단지이고 사실 이 모비룸 파크에는 제 지인 어르신이 살고 계셔서 두어 번 와봤었습니다. 그분은 6, 7년 전 은퇴하시면서 200만 불 단독주택을 팔고 이 단지 안에 약 40만 불의 집을 매입하셨다고 합니다. 은퇴하시면서 다운사이징 하신 거죠. 물론 그분 집은 여기처럼 확 트인 오션뷰는 아니고요. 오션뷰가 아니고 리모델링까지 잘 된 집들이 65만 불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특히 백인분들이 쾌적한 캘리포니아 바다와 바다 뷰를 너무 좋아하고 즉 이 집의 파노라믹 오션뷰 값이 약 40만 불인데 사실 이 단지는 전체적으로 경사가 있어 대부분의 집들이 다 뷰가 좋습니다. 집 상태도 대부분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. 단지 내 한인 시니어 분들도 몇 분 사시고 스페이스 렌트는 $2,300입니다. 아, 또 여기 좋은 점 하나가 각 집의 랏이 넓어요. 차 두 대를 주차해도 넉넉하고 이웃 간의 간격도 꽤 넓은 편이고요. 이 팔로스버디스 쇼월스 단지는 LA 남쪽의 최고 부촌 중 하나인 팔로스버디스 언덕과 바다를 끼고 단지 안에 예쁘고 관리가 잘 된 나인홀 골프장도 있어요. 라운딩 핀은 땅값 렌트에 다 포함이 되기에 부지런히 골프를 안 치면 손해입니다. 이 단지에 대략 모비룸 300채가 있는데 골프장 외에도 단지 안에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 요즘 유행하는 피클볼 코트도 있고 이렇게 멋진 수영장도 있고 운동시설 및 레크레이션 센터도 있고 RV 파크, 세차장, 편의점 등 웬만한 시설은 다 잘 되어 있습니다. LA권에서는 헌팅턴 비치 등 바닷가 모비룸 단지들이 많은데 이 팔로스버디스 쇼월스가 집 가격은 좀 더 비싸지만 하이 퀄러티의 고급진 걸로는 여기가 아마 탑일 듯 합니다. 참고로 LA권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동네가 어디냐 하면 LA 제일 서북쪽 바닷가에 퍼시픽 팔리세이드라는 곳인데 그 동네는 단독주택은 매매가가 1000만 불 이상이고 모비룸도 100만 불 이상,
심지어 150만 불이 넘게 팔립니다. 타주 기준으로 다소 황당한 고가이지만 LA권에서는 특히 좋은 바닷가 동네에서는 그 가격에도 다 팔립니다. 오늘은 매매가 100만 불 넘어가는 모비롬도 있다고 소개해드렸고요. 이곳은 바닷가 골프장이 딸린 LA에서 제일 좋은 55세 이상 시니어 단지였습니다. LA지역 모비롬이나 집 구매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 연락처 참고해주세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감사합니다.